기초학력민단의 한 축을 이루는 애들, 걔네들이 지금 요것이 좀 늘어나서 장래 희망이 10위 안에 이 직업을 들어서 유로 시작하는 거, 뭐 유튜버가 들어왔잖아요. 근데 걔네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? 밤새 뭔가 바쁘시죠? 네, 그럴 때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밤에 바쁘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이의 세계를 조금 들여다봐주고 소통하면 얘네들이 우리의 1급 비서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꼭 이거 워싱턴 포스트 기사 깜짝 놀랄 기사인데요.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싱가포르가 이것도 다 들은 거예요. 김현수 원장님한테. 이 세 나라가 유독 게임 중독이 많다. 중국, 일본, 한국. 왜? 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? 입시. 가치관이 서열화됩니다. 단순한 나라들입니다. 그리고 얘네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, 그건 무엇이냐? 사람이 루저라는 느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죠. 좀 어디선가 위너가 돼야 돼. 바로 게임 속에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정말 처절한 노력이다. 이렇게